자, 턴의 기본 자세와 호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양 발을 모아서 쓰신 상태에서요. 앞꿈치를 한 번에 바깥쪽으로 아웃 시켜주세요. 이 상태에서 엄지발가락 아래, 새끼발가락 아래, 뒤꿈치가 양 발이 다 바닥에 닿도록 하시고요. 꼬리뼈를 안쪽으로 쭉 말아낸다고 생각하시면서 엉덩이를 안쪽으로 쭉 집어넣으세요. 그러면 관략근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. 그렇죠? 이 상태에서 허벅지 안쪽부터 호흡을 위로 쭉 끌어올린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골반이 갈비뼈 아래까지 쭉 올라간다고 생각하시고요. 계속 호흡이 올라가요. 갈비뼈도 가슴 아래까지 쭉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엉덩이 힘 풀리지 않게 계속 닫아주시고요. 쭉 끌어올리다 보면 갈비뼈가 바깥쪽으로 벌어질 수가 있어요. 이 상태에서 갈비뼈는 안쪽으로 다시 닫아낸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엉덩이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호흡이 안에서 위로 끌어올려진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. 계속 올라가다 보면 어깨까지 같이 따라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. 어깨가 올라가시면 안 되니까 어깨는 다시 한번 뒤쪽으로 말아서 아래로 편안하게 쭉 내려서 계속 양쪽 어깨는 아래로 쭉 내려주세요. 호흡은 쭉 위로 끌어올리고 엉덩이 닫아놓고 갈비뼈 닫아놓고 어깨 뒤로 말아내리고 이 상태에서 뒷목부터 머리 정수리 부분까지도 쭉 위로 당겨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오케이? 이 상태가 기본 자세의 호흡과 바른 자세가 돼요. 옆에서 보시면 등과 머리 뒷부분까지 발끝부터 머리까지가 딱 일자가 되어 계셔야 되는데 엉덩이가 빠져 있거나 가슴이 벌어져 있게 되면은 이런 자세가 되어 있을 수 있어요. 잘못된 자세니까 다시 한번 말아내시고 호흡 끌어올리면서 닫아내시고 어깨 내려서 뒷목까지 쭉 위로 끌어올리시면 됩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손의 움직임을 알아볼게요. 손은 양팔을 일단 어깨 넓이로 벌려볼게요. 옆으로. 이 상태에서 항상 이 팔꿈치 여기 튀어나오는 부분이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 뒤쪽으로 향하도록 팔을 놓으신 상태에서 어깨가 들리면 안 된다고 했었죠? 여기부터가 팔이 아니라 항상 뒤쪽, 견갑골부터가 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안쪽으로 쭉 늘려주시는데 팔꿈치까지만 늘려주시고 이 아랫부분은 힘을 빼주셔야 돼요. 해서 양쪽 어깨를 같이 팔꿈치까지 내리면서 쭉 바깥쪽으로 늘려주십니다. 호흡은 계속 위로 끌어올려주시고요. 팔은 바깥쪽으로 계속 팔꿈치까지. 이 상태에서 항상 주의를 하실 게 시선을 앞에 두신 상태에서 양손이 내 시야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. 만약 팔꿈치가 조금 어깨보다 뒤쪽으로 젖혀져 있게 되면 손이 시야에서 사라지겠죠. 이 상태가 되면 옆에서 봤을 때 팔이 어깨보다 젖혀져 있기 때문에 불편한 자세가 될 수가 있고 닫아두었던 갈비뼈가 다시 벌어질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항상 팔꿈치는 항상 내몸 앞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시고요. 자, 이 상태에서 호흡을 살짝 들었다가 팔꿈치 같이 들어줬다가 아래쪽으로 가볍게 내려주십니다. 호흡은 계속 위로 끌어올려주시고요. 해서 아래쪽으로 왔을 때 손이 팔꿈치가 마찬가지로 바깥쪽으로 향해 있도록 뒤쪽이 아니라 바깥쪽 이 상태에서 그대로 다시 한번 쭉 늘려주면서 앞쪽으로 보내줄게요. 여기에서도 어깨보다 팔꿈치가 항상 올라와 있지 않게 혹은 팔꿈치가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지 않게 유지하시고요. 해서 항상 이 상태. 해서 다시 한번 옆으로 보냅니다. 이걸 연결 동작으로 해보면 7 and 1 3